오불도 법에 나와 있고 삼불도 삼전불도 법에 나와 있고 아니면 또 부처님 하나 딱 모시고 관음지장 그것도 법에 딱 나와 있는 거예요. 아, 경전에. 그쯤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백불, 뭐 천불, 삼천불, 만불까지 그거는 부처님에 대한 대집이 아니지. 부처님에 대한 대집이 아니더라고. 나는 뭐 지는 한 번도 그렇게 안 해놓으니까 저런 소리 한다. 이럴지는 모르지만은 그 부처님에 대한 대접 내가 가만 생각하면 부처님에 대한 대접이 아니에요. 참으로 한 분 한 분을 부처님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저렇게 창고를 해가지고 한 번 먼지도 못 틀어주는 그런 창고에다가 사람 들어가지도 못하고 걸리지도 못하는 그런 곳에다가 이렇게 천불 만불을 쌓아놓고 그렇게 있을 일이 아니더라고. 그 이제 우리가 불자들의 수준이 높아지면 그런 일도 안 생길 거야. 그래. 불사를 하려고 방편으로 생각한 게, 아, 불상한다니까 시주 잘하더라. 그거 이제 내가 물어봐요, 주지인데. 저 이제 한 부처님 모시는데 얼마 왔냐. 내가 동참하거든요, 가면은. 도반이 뭐 그런 불사한다 하면 동참하거든. 그럼 뭐 30만 원도 받고, 어떤 데 100만 원도 받고 그래. 그 원가 얼마 듣냐, 아무래도. 아, 도반이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그, 우리 다 아는 거 아니야, 사실은. 아, 너무 잘 아니까 웃는 거예요. 아, 그 원가 얼마 든다, 그래. 그 얼마 든다고, 그래. 아, 그 할만하대, 가만. 들어보니까 할만한 거야, 이거. 아. 그래서 불사를 이제 완성하는 그런 그 이치 아닙니까? 그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고 그런데 이제 수준이 높아지면은 그렇게 안 해도 공양주간 짓는다 해도 거기에 이제 시주를 할 능력이 되면 해야 되고 화장실을 짓는다 해도 능력이 되면 해야 되고 법당을 짓는다 해도 능력이 되면 해야 되고 사무실을 짓는다 해도 능력이 되면 해야 되고 그래요. 그래 이제 환경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참 잘 쓰는 말이고 좋아하는 말인데 인시복전이라. 사람이 복받치다. 불전함이 여기 우리도 불전함이 있는데 여기 복전함이라고 써놨네 저기. 저게 복전함이 아니고 사람이 복전함이야. 나는 저기에 돈이 1년에 한 번 내는데 얼마가 나왔든지 간에 전부 어떤 이유로 들어왔든지 간에 무조건 뭐, 내 병 치료하고, 조금이라도 저거 하면은 전부 복공량에 다 쓰고, 뭐, 어떤 이유로 주더라도 복공량 잘 올리겠습니다. 복공량 잘 올리겠습니다. 그래, 여기 저 근래, 이 BTN에서 찍은 이 그 사진이 내가 아프고, 얼마 전에 아프고 나서 제일 상태가 안 좋을 때, 그 사진이 나가가지고, 저기, 그 전라북도 유봉사라고 비구니 스님 절에서 봤나 봐.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가 봐. 스님 얼굴이 저렇지 않았는데 전혀 평소에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라. 그런데 돈을 500만 원을 보냈어. 그런데 깜짝 놀래가지고 왜 이런 돈을 보냈냐. 법공량 하라고 보냈냐. 아닙니다. 스님 법공량 하지 마십시오. 그거 스님 약값이고 치료값입니다. 그러면서 막 기어이 그 법공량 하지 말고 약값에 쓰고 치료값에 쓰라고 그러는 거예요. 있으면 또 이 TV 또 나가면 볼 거야.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근래. 예. 그래서 우리가 좀 철든 사람의 그 안목으로 과연 무엇이 복제이냐. 물론 법당도 복전되고 불상도 복전되고 절 짓는 데도 복전되고 뭐든 다 복전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일 복전은 사람이 복전이다. 인시 제일 복전이다. 사람이 제일 가는 복전이다. 꼭 그렇게 내가 방생 이야기할 때마다 뭐 그 저 미꾸라지 방생, 미꾸라지 방생. 미꾸라지도 복이 큰 복인데요. 근데 이제 사람 방생이 제일이지 않냐고 아주 상당히 수준 높은 소리를 하지. 예, 맞긴 맞는 말인데 그걸 이해 못하는 사람은 미꾸라지 또 방생해야지 또. 그러다가 이제 수준이 높아지면 이제 사람 방생도 하고 사람의 복주님을 아는 거예요.
복전신심이라 경전 한번 봅시다. 복견에 대한 이치도 깊고 깊다, 매우 깊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문수문 목수보살이야. 문수보살이 목수보살에게 묻기를 보시 과보 십종이라. 보시의 과보가 열 가지가 다르다. 내가 들어 이야기하죠. 이시이숙이라. 복을 지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농사 짓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은 그 뭐 채소나 곡식을 뿌려서 상추 같은 것은 한 달이면 그 삭이 나니까 뜯어 먹을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고추나 뭐 도마도나 이런 것 같으면은 몇 달쯤 지나면은 또 먹을 수 있는 거야. 근데 감나무를 심었다 하면 몇 년 걸린다고. 근데 감나무보다도 또 잣나무를 심으면은 내가 해인사에 살아가지고 잣나무에 대해서도 좀 아는데 그 잣나무를 심으면 상당히 열에 걸려. 감나무하고 또 달라. 그래서 다른 시간에 그 시간을 달리해서 복을 받는다. 예를 들어서 선대 복을 지었는데 자손대에 와서 발복해서 자손대에 와서 복을 받는 일들 많잖아요. 그건 믿어야 돼요. 자기가 지어놓은 복은 누가 받아도 받는다. 자기가 안 받으면 자기 후손이 받기도 한다. 자기 후손이 누구라고? 결국 자기다. 인연을 누구하고 제일 많이 지었어요? 자기 가족들하고 제일 많이 지었어. 그 제일 많이 인연 맺은 사람에게 태어나는 거예요, 결국은. 멀리 안 가요. 사람으로 살아서 사람 몸 잃어버리면 안 돼. 어떻게 하더라도 사람 몸은 잃지 않고 또 사람으로 태어나도록 그렇게 그 정도는 우리가 닦고 살아야 돼, 최소한도. 그러면 결국은 인연 가장 많이 지은 우리 가족들 후손으로 태어나고 그 후손이 바로 내가 되고. 그래, 유교에서는 거기까지는 잘 몰라. 그래갖고 저 후손들이 받는다. 근데 그 후손이 딴 사람이 아니라 자기라, 바로. 지어놓은 자기가 후손이 돼서 그 집 가족의 후손이 후손, 몇 대 후손이 되어 태어나서 그렇게 받는 거예요. 그 이시이숙이라고 하는 거, 다른 때를 달리하고 또 다른 모습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치가 있습니다. 그때 문수사리 보살이 목수보살에게 물어 말하기를 불자야, 열의 복전이 평등 무이언을 열에게서 말씀하신 그 복은 평등해서 둘이 없다, 다름이 없다. 그렇죠. 등일 평등해서 하나고 다름이 없거늘 우나 이 견 중생은 이 어떻게 하면은 중생들이 보시의 과보 부동함을 보게 됩니까? 보시하는데 과보가 같지 아니함을 봅니까? 곡식 심어서 그 거두드리는 게 다르고 또 우리가 그 내가 요즘 과보 이야기 많이 하는데 인과 이야기도 많이 하고 연의 중요성. 세멘트 바닥에 콩을 심어도 난다 안 난다? 잘 난다 못 난다? 잘 날 수 있는 거예요. 세멘트 바닥에도 흙을 갖다가 많이 둬가지고 거름 많이 하고 물 주고 막 그냥 비료도 주고 그렇게 하면 잘 자라. 아파트 옥상에서 얼마나 많이 채소 걷어 먹습니까? 옛날 사람들 그 세멘트 바닥에다가 씨 뿌려가지고 나는 걸 누가 알았겠어요? 그 연이 그렇게 중요해. 그래서 연기라 그래. 인연과 세 글자가 있는데 인연과가 있는데 연을 제일 중요시 여겨. 연을 제일 중요시 여겨. 그리고 연자를 제일 많이 쓰잖아요. 연기 예, 또 인연. 과보가 부동합니까? 소위 예, 어떻게 다르냐? 소위 종종 색과 요 색깔, 종종 형, 형태, 종종 가 어떤 집에 태어나는가? 종종 근 가지가지 그 육근, 육근이라고 할까요? 또 종종 재, 재물도 재산도 또 어떤 집은 뭐 땅이 많은 집에 태어나기도 하고 현금이 많은 집에 태어나기도 하고 그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없는 집에 태어나기도 하고 종종 주, 그 주인이 또 각각 다르고 종종 권속, 또 권속도 다르고 어떤 집에는 뭐 처음에는 뭐 아유 형제가 많고 뭐 어쩌고 해서 좋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전부 원수끼리 만나가지고 그냥 집안이
온통 그냥 지옥이 되고 하는 그런 경우도 많잖아요. 종종 권속, 종종 관위, 요거는 이제 벼슬들, 종종 벼슬, 관위, 예. 종종 공덕, 공덕, 그리고 종종 지혜.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가 달라질 수가 있다, 이거요. 이 불어피에 부처님은 그것에서 기심이 평등해서 그 마음은 평등해서 무이사이냐 다른 생각이 없다. 다른 생각이 없단 말이야. 요걸 또 비유로 또 이제 잘 이야기합니다. 비유로서 여러 가지로 정말 마음에 쏙쏙 들어가서 더 이상 안 잊어버리도록 이야기하는데 목수보살의 개성답이라 그때 목수보살이 개성으로서 답하 일유총답이라 한 가지 비유로서 전체를 답하고 그런데 비어 대지일이 큰 땅덩어리가 하나인데 수종 종자를 따라서 각각 싹을 틔운다. 그렇죠. 무엇을 심으면 콩 심은 데 콩나고 파 심은 데 파난다. 어피 무원친인 달라야 거기에 원친이 없어. 뭐 가깝다 친하다 뭐 그 싫다 좋다 이런 거 없이 그냥 그대로 땅에서는 뿌린 대로 나게 한다 이 말이야. 불복전 여견이라 부처님의 복전도 또한 그러하니라. 여기 불복전인데 신불급 중생 시산무차비다 인불복전 사람 부처의 복전이다 이렇게 보세요. 물론 뭐 불상 앞에 돈을 시주해도 그것도 또 그 나름대로 또 좋은 복전이 됩니다. 좋은 복전이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화엄경을 앞에 놓고는 양심적으로 이야기해야지 이제 더 이상 갈 데 없어요. 더 이상 갈 데 없어. 여기서 바른 소리 다 해버려야지 여기서 또 살짝 컵을 틀어가지고 방편을 사용한다면은 그건 뭐 안 되지. 그러면 경전을 제대로 설명하는 게 아니지. 예. 지가 아는 데까지는 조금 더 저거 없이 다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신불급 중생 시산무차별이다 하는 것이 화엄경을 푸는 좋은 열쇠다. 뭐든지 다 풀린단 말이야. 그래 불복전 했으니까 아이고 우리 법당에 있는 부처님이 복전인갑다. 그러면 뭐 법당 관리하는 사람은 잘 쓰지. 그것도 또 좋은 길이기도 해요. 여기인이라 구유이답이라 아홉 가지 비유로서 달리 답한다. 여 우여 수 일미가 물은 한 맛이다. 인기유차별이요. 또 그릇 따라서 또 차별이 있듯이 불복전 여견하여 중생심이군이라 중생의 부처님의 복은 또한 그러한데 물이 한 맛인 것과 같은데 그릇 따라서 차별이 있는 것처럼 중생 마음 때문에 달라진다. 그렇습니다. 우리 중생들이 예를 들어서 불전함에다 돈을 많은 넣었다. 그런 이야기보다 또 이제 옛날 이야기를 이제 하나 하는 게 제일 좋겠네요. 옛날에 어떤 선비가 이제 열심히 이제 공부해서 이제 과거 보러 간다고. 그래도 이제 집에서 아이 여보 그 자꾸 공부만 그 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래도 가면서 마지막으로 부처님께 기도나 하고 가십시오.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 그 집에 이제 기도할 때 뭐 쌀 갖다 주려니까 좀 아깝고 그래서 노란 그 조 있잖아요. 조를 한 마리 갖다 이제 부처님인데 올리고는 이제 절을 하고는 그래 이제 과거 보러 올라갔다. 과거 시험을 봤는데 뚝 떨어졌다. 와가지고는 이제 법당에 와가지고 저 부처 말이야 좁쌀을 먹더니 노랗게 돼가지고 부처님이 노라니까 좁쌀을 먹더니 노랗게 돼가지고 내 좁쌀만 한 마리 똑 따먹고는 맞지. 그래 과거 시험도 합격시켜주지 않았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옛날에 그 저기 조선시대 선비들 그러지 그 집에서는 그래도 불법에 대한 신심이 있어서 가는 김에 부처님인데 기도라도 한번 하고 가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 선비는 마지 못해서 그렇게 하고
쌀을 갖다 올릴 것을 좁쌀을 갖다 올리고, 내 좁쌀 한 마리를 다 먹고 얼굴이 노랗게 돼가지고 앉아있다. 그 우리 저기 구전불교가 또 있어요. 구전불교. 경전에 없는 불교. 구전불교는 스님들에게나 듣지 다른 사람들에게는 못 듣는 거예요. 우리는 구전불교를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구전되는 불교만 그런 구전불교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같이 올려도 어떤 마음으로 올리느냐. 중생심고인이냐. 중생들의 마음 따라서 달라진단 말이에요. 참 대단하잖아요. 그 연이 중요하다니까. 연. 조건이 중요한 거라. 비록 똑같이 좁쌀 한 마리를 갖다 올렸다 하더라도 정말 이것이 내 정성의 전부입니다. 정말 신심으로 그렇게 했으면 합격했을 수도 있어. 그런 마음으로 올린 사람이 그 뭐 확신했겠어요? 저 부처님이 나를 합격시켜 줄까 어쩔까? 쌀을 올릴 걸 좁쌀을 올렸나? 올라가면서 아마 그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쌀을 올릴 건데 좁쌀을 올렸나? 아니 한 마리 올릴 게 아니라 한 세 마리 정도 그냥 큰 마음 쓰고 한번 올릴 걸 그랬나? 뭐 별별 생각이 다 났을 거 아닙니까? 중생심고인이나 중생들의 마음 때문에 달라진 아니다. 뭐 공부할 거 다 했죠. 뭐 이쯤이면. 또 여기 교환사가 또한 교환사라고 하면 이게 이제 마술사. 요즘은 마술사입니다. 마술사가 능영 중 환인달 하야 능이 여러 대중들로 하여금 기쁘게 해. 아주 뭐 마술을 이리 부리고 저리 부리고 전부 눈속임이지만은 그렇게 해서 아주 신기하게 하고 기쁘게 하듯이 불복전 여시하여 부처님의 복전도 이와 같아서 중생으로 하여금 경혈 공경하게 하고 기쁨을 준다. 그렇죠. 부처님의 복전이라고 하는 것도 또한 그와 같다. 마술사가 거기 뭐 우리가 마음 잘 써가지고 복을 잘 지었다. 그런데 거기에 뭐 크게 뭐가 생길 것 같지 않는데 그 또한 중생들에게 큰 기쁨을 준다. 그 다음에 여유 제지왕이 제주 많은 왕이 제주가 있고 지혜가 많은 왕이 있어. 능령 대중희 인달하야.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 대통령이 지혜도 있고 제주도 있고 아주 뭐 저희 제갈량 한 100명쯤 머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그 대통령이라면은 이 문제 이렇게 해결하고 저 문제 저렇게 해결하고 능령 대중이라 능이 대중들로 하여금 기쁘게 하듯이 불복전 여시하야 부처님의 복전도 이와 같아서 영중 실 안락인이라 대중들로 하여금 모두 안락하게 한다. 나는 참 제갈량 생각을 많이 해요. 정치인들 저렇게 그냥 니전투가 돼가지고 그냥 저렇게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게 하는 걸 보면은 정말 아주 지혜로운 그런 것 훌륭한 정치인이 다 나와가지고 그냥 이리저리 전부 모든 문제를 다 해결 좀 잘 해가지고 평화로운 세상이 되고 국민들이 좀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치인이 왜 안 나오나 하는 그런 생각만 합니다. 그 다음에 비어 정명경이 아주 밝은 거울이 비유하자면 밝은 거울이 수색이 현상이라 그 사물을 갖다 대는 데 따라서 그 앞에 무슨 사물이 오느냐에 따라서 형상을 나타내듯이 그렇죠. 김씨가 가면 김씨 나타나고 박씨가 가면 박씨가 나타나고 하듯이 불복전 여시하야 부처님의 복전도 이와 같아서 수심획중분이라 마음을 따라서 온갖 과보를 여러 가지 과보를 얻느니라. 그렇습니다. 과보가 이시이숙이라 달리 나타나요. 친절하게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뭐 오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서툴다. 법회 오는데 서툴다. 뭐 여기 아니라도 어느 곳이라도 마찬가지야. 그럼 그 사람 익숙한 사람은 그 사람을 아주 친절하게 잘 안내를 해주고 설명을 잘 해줘서 그 사람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얼마나 마음 놓이겠어요. 그럼 그날 점심은 뭐 잊어버려도 되는 거야. 한마디의 친절, 친절이 점심이 생기는 거야. 한 번만 사주는 게 아니야. 저 사람 내 처음에 왔을 때 그렇게 친절하게 해가지고 얼마나 마음 편하고, 또 그 훌륭한 환경 보물이 있는 줄 내 세상에 처음 알았다. 어찌 그런 보물, 장소에다 나를 안내했는고 하고는, 갈 때마다 그냥 올 때마다 태워주고 그냥 점심 사주고, 친절히 그렇게 물질로 돌아오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그 현상이 나타납니다. 중보 그랬잖아요. 여러 가지 과보를 얻게 된다. 여 아가타 이야기, 아가타라고 하는 인도에 있는 유명한 약인데 능요 일체독이라 어떤 독도 다 이 약을 먹으면은 아가타라고 하는 약을 먹으면 다 치료가 돼요. 불법전 여시아야 부처님에 대한 불법 공부하는 복전이라고 해도 좋고 사람 복전이라고 해도 좋고 그래요. 불법 공부라고 하는 게 제일 아주 좋겠네요. 멸제 번뇌 환인이라 모든 번뇌의 근심을 다 소멸한다. 그렇습니다. 번뇌의 근심을 다 소멸한다. 우리가 인과 법칙, 인연의 법칙만 불교에 다니면서 잘 배워서 깨달아가지고 자기의 어떤 철학으로 딱 자리를 잡으면은 어떤 근심도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돈을 떼었다. 그러면 내가 전생 빚을 갚았나 보다. 뜻하지 않게 이제 뭐가 장사도 잘 되고 일이 잘 풀린다. 이것은 전생에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복을 지었구나. 그게 내 선조가 됐든지 아니면 내가 됐든지 간에 누가 됐든지 간에 나를 위해서 그렇게 복을 지었기 때문에 나에게 그렇게 복이 돌아오는 거야. 뭐 일이 여의치 않고 가정 형편이 여의치 않으면은 뭐 그런 일이 있었는가 보다. 틀림없이 그런 일이 있었기에 내가 이렇게 형편이 어렵구나. 이렇게 우리가 제대로 인과의 그 철학을 제대로 깨달아가지고 자기의 어떤 그 삶으로 딱 자리매김한 사람에게는 근심이 없죠. 번뇌의 근심을 다 소멸하게 된다. 여기 일출시에 또 일출 해가 뜰 때 조여세간이라 세상을 환하게 비추듯이 불복전 여시아야 부처님의 복전도 또한 그와 같아서 멸제 재허감이라 모를 게 없는 거죠. 이 불법 공부 제대로 해놓으면은 그 불법 공부를 제대로 해놓으면은 어리석음이라는 게 없어져. 허감은 무조건 어리석음입니다. 이치를 모르는 어리석음이요. 참 뭐 세상은 이치가 있어요. 이치가 다 있게 돼 있어요. 이치를 모를 때 어리석음이라고 그래요. 어둠이 하고 그런 것이 다 사라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공부해야 돼요. 또 한 번 했다고 그게 되나 남아있나 금방 또 실수하고 또 실수하고 또 후회하고 실수하고 후회하고 실수하고 그렇게 여러 번 수십 번 반복하다 보면 이제 그때서 이제 요지부동 되는 거예요. 어떤 그런 경지가 오는 거라 이제 근기 따라서 한 번 딱 실수하고 더 이상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한 번 딱 듣고는 실수도 하기 전에 탁 자기 아주 정신이 바로 딱 서가지고 더 이상 실수 없이 딱 사는 사람도 있고 한 두세 번쯤 실수하고 더 이상 탁 안 하는 사람도 있고 그것도 이제 사람 근기 따라서 또 마음 먹기 따라서 그렇게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허감이라는 게 뭡니까? 전부 그런 실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뭐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간에 그런 그 실수들이 다 없어진다. 부처님 법을 제대로 이제 우리가 배우면은 여겨 정만오리 또 태양 나오면 그 의뢰의 달이 따라오죠. 아주 보름달 정만월 하면 깨끗하고 둥근 보름달이 보조 대지라 대지를 널리 비추듯이 불복전 여견하야 부처님의 복전도 또한 그래해서 일체처 평등이니라 모든 곳에 다 평등하다.
그 다음에 비야 비란풍이 비란풍이라고는 태풍입니다. 비유하자면 태풍이 보진어 대진달하여 대지를 크게 널리 그냥 진동시키죠. 태풍 한번 오면 이번에 부산 뭐 이쪽 울산 뭐 굉장했죠. 대지를 크게 진동시키듯이 불복전 여시하여 동 삼유 중생이라. 욕계, 색계, 무색계 어떤 수준의 중생들이라도 그 중생들을 전부 감동시킨다. 불복전. 그래 우리가 이 자리에 한 250여 명이 앉아 있지만은 다 수준 다르고 다 느낌 다르고 천차만별이죠. 그렇지만 이제 그 나름대로 또 자기 깜냥 많지 예, 이 환경 공부에 대한 그런 그 감동이 있는 거죠.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묵묵히 예, 그저 미련스럽게 참고 자꾸 다니면 되는 거예요. 자꾸 다니다 보면은 본전 뺀다니까 틀림없어요. 틀림없어요. 그래서 이제 뭐 집안에 어떤 일이 생겼다 아니면 이웃에 무슨 일이 생겼다 하면 거기에 착 이치가 나오는 거야. 우리 불법 공부한 게 딱 이 밑바탕에 있어서 이치가 딱 나오는 거라. 내가 보니까 이 문제는 이치가 이리이리한 것 같다라고 그렇게 이제 조언해 줄 수도 있고 또 자기 문제도 해결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비어 대화기에 큰 불이 일어났다고 시작. 능소 일체물이라. 큰 불이 일어나면 일체 사물들을 다 태우죠. 일체 사물을 다 태우듯이. 불복전 여셔야 불법이라고 하는 이 복전도 또한 그와 같아서 일체 유의를 다 태운다. 일체 유의. 일체 유의법 여몽환포령. 꿈과 같고 헛개비와 같고 그림자 같은 유의법 세상사를 다 태워버린다. 세상사를 초월한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세상에 세상사를 영위하면서 살 때 거기에 끄달리지 않고 거기에 초연하게 사는 거죠. 초연하게 사는 거. 세상에 살 때 세상에 초연하게 사는 게 그 세상 일을 태우는 거죠. 그런 이치입니다. 불법이 들었어. 불법이란 그 어떤 세계가 그 사람의 정신세계에 들어가가지고는 그렇게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조연하게 하는 거라. 그래. 다 그런 거지. 이렇게 이치를 깨뜨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교법 심심이라, 교법. 우리 이제, 지금 이 불법 공부를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전부 교법이에요. 교법. 교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수문 근수보살이라, 부지런할 근자 머리 숫자. 근수보살에게 물었어요. 10종 교법 무차별이라 10가지 교법에 차별이 없다. 그때 무수사리 보살이 근수보살에게 물어 말하되 불자여 불교가 시일이는 거라. 불교는 하나인데 중생이 듣기에는 중생들이 그 불교를 얻어보면 우나 부적 실단 일체 제 번에 박하고 이득 출리니 있고 그 말이요. 어찌하여 한꺼번에 모든 번뇌의 속박을 끊고 출리를 얻지 못합니까? 불법은 전부 일체 번뇌로부터의 그 모든 속박을 끊도록 그렇게 가르치는데 그거 도대체 왜 안 되냐? 왜 안 되느냐? 그 말이야. 연, 기, 그 모든 사람들의 색온과 수온과 수상 색수상행식 오온입니다. 색온과 수온과 색은 우리 육신, 수온은 수는 우리 감정으로 느끼는 거, 상온은 생각하는 거, 행온은 그 생각이 어떤 일을 지어가는 거, 행할 행자니까 지어가는 그게 생각이 변화하는 거예요. 저 환경 공부하는데 그래 한번 가볼까. 그래서 따라 나서는 것까지. 이게 이제 행운이야. 그 다음에 시고는 모든 것을 인식하는, 인식의 근본. 그런 것과, 그 다음에 욕계, 색계, 무색계와, 무명, 탐해. 그러한 것들. 이런 게 이제 불교 교리 아닙니까? 전부 불교 교리거든요. 그게 이제 교법이라. 그런 것은 무유 차별하니, 차별이 없으니,
시적 불교가 이것은 곧 불교가 근본 자리에서는 차별이 없다 이 말이죠. 불교가 부처님의 가르침이 모든 중생에게 호교 이익하며 이익이며 홍무 이익이다. 어떤 중생에게는 이익이 되기도 하고 어떤 중생에게는 이익이 없기도 한다. 그렇죠. 불교 공부해서 뭐 이익 보는 사람도 있고 이익 못 보는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모든 것은 인연의 소치고 또 그만치 그 인연을 축적해야겠죠. 축적하면은 이익이 반드시 오게 돼 있는데 그렇게 못하니까 이게 뭐 이걸만 하면 그만 둬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익이 안 돌아오는 거죠. 뻔합니다. 뭐 기도 좋다고 해가지고 따라 나섰는데 되든 안 되든 열심히 하는 거요. 열심히 하면 세월이 가고 세월이 가면 이제 기도보다 더 고급, 더 우수한 불법도 또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 미련스럽게 그렇게 계속 정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계속 정진. 계속 정진 안 하면 이유 없어요. 이 환경도 뭐 한두 번 와보고는 간혹 그런 분들이 있죠. 아이 못 알아듣겠더라. 뭐 알아들을 것 같으면 뭐 하려고 환경해. 예. 못 알아듣는 것 같더라고 해야 공부한 맛이 있지. 예. 아니 심지어 저기 저 소설가들이 쓴 소설도 못 알아듣는데 요즘 여기 시인도 있지만 요즘 시인 난 정말 모르겠더라고. 억지로 이해하려고 막 그냥 몇 번씩 읽어도 조금밖에 이해가 안 되는 거라. 옛날에 약산에 진달래꽃 같은 건 얼마나 이해하기 쉽나. 아름다라 가실 길에 뿌리 오리다. 그 문법이 다 틀려도 그게 다 이해가 되는데 왜 요즘 시는 그렇게 이해가 안 되는지 내 근기탈은 잘못이겠죠. 그러나 열심히 이해하려고 노력을 기울이면 이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해놓은 건데 왜 이해 못하겠대. 이해하도록 써놓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요. 여기 근기 타령입니다. 근기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거, 정진하는 거. 어디 없이 정진 안 해가지고는 뭐 생기는 거 없어요. 조금 한두 번 그렇게 하면은 될 택이 없죠. 근수보살에 여기 또 보살 이름이 벌써 암시하잖아요. 부지런할 근자잖아. 부지런할 근자를 가장 우선으로 한다. 근수. 이 눈치 있는 사람들은 이 보살들 이름에서 벌써 눈치 다 채는 거예요. 근수보살의 개성답이라 그때 근수보살이 개성으로 답하되 허답이라 불자야 선 제청하소서 잘 좀 자세히 들으십시오. 아 그럼 여실 답하리다. 내가 지금 여실이 사실대로 답하겠습니다. 호규 속 해탈이면 혹 어떤 사람은 빨리 해탈하기도 하고 호규 난출인이라 혹 어떤 사람은 벗어나기가 지극히 어려운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요. 저 위에 이제 혹 어떤 이는 이익이 있기도 하고 혹 어떤 사람은 이익이 없기도 한 거 단순하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 밑에 이제 쭉 그 얘기가 나와요. 용맹정진이라 벌써 그렇게 나오네요. 야교 구 재멸 무량 재 과학인된 한량 없는 모든 허물과 실수와 악을 나쁜 짓을 다 소멸하고자 할진대. 과거에 내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알고 하고 모르고 하고 욕심 때문에 하고 어리석어서 하고 한 그런 잘못들을 전부 소멸하고 싶죠. 아, 그 소멸해야 돼요. 소멸하고자 할진대. 당어 불법 중에 용맹상정진이 반드시 불법 중에서 당연히 불법 가운데서 용맹하게 항상 정진하라 이 말이요. 환경 공부 열심히 하고 요즘 환경 읽기 좀 좋게 해놨습니까? 이거 계속 읽는 거예요. 읽으면 물리도 나고 한문도 알게 되고 그래서 손자들에게 한문 선생 노릇도 하고 그리고 또 좋은 불법 하나씩 가르쳐주기도 하고 거기에 또 크게 깨달아가지고
큰 소득도 있습니다. 당허 불법 중에 줄 싹 끊어요. 어. 당허 불법 중에 용맹상정진이야. 어. 과거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실수한 모든 허물들을 다 소멸하려면은 불법 가운데서 열심히 정진하라. 열심히 정진하라. 열심히 정진하라고 했으니까 시간 좀 넘어가도 할 거예요. 해태자 비유하자면 미소화에 조그만 불이 있어. 조그만 불이 불씨도 조그만해. 성냥 하나 정도 켜놨어. 그리고 초습 소경멸이라. 이거 땔나무도 젖어 있어. 축축해. 도저히 불이 뭐 붙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 금방 꺼지죠. 아무리 갖다 대도 꺼져. 초습 땔나무가 젖어 있으면 빨리 꺼지게 된다. 불교 가운데서 불교 부처님의 교법 가운데서도 해태자 여견이라 게으른 사람 또한 그와 같다. 야 기가 막히다. 아이 땔나무가 축축이 젖어 있는데 불을 아무리 갖다 댄들 그게 타겠어요. 그러니까 바싹 말라 있어야 잘 타겠죠. 또 그 다음에 여 찬수 구하에 요건 이제 부싯돌 또는 이제 그 나무를 비비는 걸 가지고 찬이라 하고 부싯돌을 치는 걸 가지고 수라 그래요. 아무튼 나무를 비비든지 부싯돌을 가지고 불을 구할 때 미추리 삭식이면 아직 불이 나오기도 전에 쉬어. 띄엄띄엄 쉬어서 부싯돌을 치면 그 불이 되겠어요? 그 열심히 그 저기 나무를 비벼야 연기가 나오고 연기가 나올 때 더 열심히 비벼야 거기 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이치 아닙니까? 여기 자주 사기라 그래. 수라 안 하고. 불이 아직도 나오지 않았는데 자주 있을 것 같으면 화세 수 지멸인다 해야 불의 세력이 따라서 소멸해 버려. 그렇죠? 해태자 여경이야 게으른 사람들은 또한 이와 같다. 이래도 집에 가서 이제 책 덮어놓고 안 볼래요? 집에 가서 한 번씩 봐야지 한 번씩. 예. 그 다음에 또 넘겨서 여인 지일주호대 요게 이제 돋보기 지일주라고 하는 건 돋보기 화경 같은 겁니다. 요즘 태양열판 같은 거라든지 이물성형이면 불이물성형이면 사물로서 그 햇빛을 받지 아니할 것 같으면 화종 불가되기라. 예를 들어서 우리 어릴 때 그런 장난 많이 했어요. 솜 갖다가 돋보기 이렇게 드는 게 있죠. 그것도 딱 이렇게 대고 있으면은 한참 있으면 한 5분만 되면 연기가 불을 나요. 그럼 금방 불이 나. 근데 그거 1분도 안 돼서 옮기고 1분도 안 돼서 옮기고 하루 종일 해봐라 불 나나 그래. 화종 불가되기라. 불은 마침내 얻을 수 없듯이 해태자 여인이라 게으른 사람은 또한 그와 같다. 비어 혁일주에 비유하자면 아주 밝은 뜨거운 태양이 비치는데 해치 폐기목하고 어린 나이들이 자기 눈을 딱 가리고는 괴은 하부도인더라. 괴이하게 말하기를 장난치는 거죠. 왜 해가 안 보이는 거? 해는 뜨겁게 비치고 있는데 지가 지 손 가지고 눈 가리고는 왜 해가 안 보이는 거? 왜 해가 안 보이는 거? 그렇게 하듯이 해태자 여견이라 또한 불법은 뜨거운 태양처럼 환하게 비치고 있는데 화엄경 천지에 늘려 있는데 천지에 늘려 있는데 안 보는 사람은 어쩔 수 없다 이거 해태자 여견이라. 또 여인 무수족하고 어떤 사람이 수족이 없어. 수족도 없으면서도 또 거기다가 화살을 풀로 만든 화살 넣어가지고 화를 하면 쏴가지고 큰 땅을 그냥 파괴시키려고 한다 이게. 그게 될 일이요 그게. 손도 없으면서 발도 없으면서 발이라도 있으면 발로도 화살 쏠 수 있겠지. 그리고 또 망초전이라 망초전 풀로 만든 화살 가지고 되겠어요? 대로 만든 화살이라 이제 해태자 여견이라 해태한 사람도 또한 그와 같다. 여일모단으로 어떤 사람이 한 트럭 끝으로 대수를 취해가지고 큰 바닷물을 찍어. 한 트럭 끝 가지고 바닷물을 찍어가지고 요경진 건갈인다라 해야 그걸 다 대수를 다 말리려고 한다. 저 동해 바닷물을 다 하나씩 하나씩 한 점씩 찍어서 말리려고 한다 하듯이
해치자 여연이라 게으른 사람도 또한 그와 같다. 얼토당토하는 짓이다 이 말이야. 옛날에 상원사에 하남스님 사실 때 그 참기름 절대 국에다 참기름 한 숟가락 넣고 그렇게 안 했어요. 조실 스님이 참기름 병 딱 품에 안고 그 벼 싹 있잖아요. 벼 순, 간단한 순 그거 딱 찍어가지고 국그릇 가지고 하나 딱 이렇게 찍었어. 요거 보니 그 생각이 나네. 그렇게 한 방울씩 찍으면은 그 참기름 한 병이 몇 달 간다니까. 참 놀라운 일이죠. 이것도 구전불교입니다. 구전불교. 입으로만 전해진 불교예요. 우리는 상호사 열에 살아가지고 잘 알아요. 거기 가면 그래. 그런 이야기가 전해 내려와. 또 거기 이제 벌치는 사람들이 가끔 와요. 그럼 이제 상호사 몫으로 이제 그 벌치는 사람들이 꿀을 좀 주거든. 그 주는 받아놓은 거 다 안다고. 원주가 이제 그 벽장에 넣어놓고 저기 강릉에 장고를 가. 그럼 직구진 수자들이 그 벽장 문을 뜯고는 그 꿀을 갔다가 대중들인데 다 갔다 꿀 나왔다 하고 전부 꿀 다 퍼보고 치워버려. 그런 이야기. 황경보다 그런 이야기 더 재밌죠. 그 다음에 우여 급하게 이게 이제 불이 일어나는 거. 이 지구가 그냥 불이 일어나서 다 타. 별들이 전부 불로 생기고 불로 소멸하죠. 알죠? 그거는. 예. 그럴 때 여기 소수멸인다라 해야 조그만 물로서 그 불을 끌려고 한다 이 말이야. 큰 집이 한 채 타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예. 불교법 가운데 부처님의 교법 가운데서 해태자 여견이니라. 큰 불이 난데 번뇌 불이, 번뇌의 불이, 탐진치 삼독의 불이 와글와글 타고 있는데, 연불 몇 마디 하고, 화두 몇 번 들고, 화엄경 그저 겨우 그저, 천승경 몇 번 읽고, 약창이 몇 번 읽는 거 가지고 되겠어요? 그게 그냥 파고 파고 그냥, 니 안 죽으면 내 죽기로 그냥, 그렇게, 하면은 그게 해결책이 거기서 나오는데, 급하기라고 하는 게, 이 지구가 그냥 마지막에 이제 탈 때, 없어질 때 일어나는 그와 같은 불, 우리 번뇌의 불, 탐진치 삼독의 불, 어리석음의 불, 연불 몇 번, 화두 몇 번 가지고 안 된다. 소수멸, 소수로서 작은 물로서 태우지 못하듯이 태우고자 하는 것은 해태자는 도대체 그건 그와 같이 한다 이 말이요. 여유견 허공에 어떤 이가 허공을 보매 단거 불동료하고 단정히 앉아서 움직이지 아니하고 이연 보 등섭인다라야 가만히 앉아가고 내 저 하늘에 올라갈 거다 하늘에 올라갈 거다 하고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늘에 올라가면 하다못해 비행기라도 타야 하늘에 올라가지 단정히 가만히 앉아가지고 하늘에 올라간다 하늘에 올라간다 해태자 여기에 게으른 사람도 또한 그와 같다. 그러니까 전부 우리가 무엇이 잘 안 되고 덜 되고 되다 말고 하는 것은 전부 게을러서 그렇다. 오늘 그 교법 심심에는 교법을 탓하지 마라. 내가 게을러서 그렇다. 부처님 교법이 무슨 허물이 있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